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어서와요. 네. 처음 뵙겠습니다. 자, 이름? 저 임병철입니다. 임병철. 저 33살입니다. 뭐해? 직업은 지금 요리하고 있습니다. 요리? 네. 어디서 무슨? 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식 요리하고 있습니다. 어디? 미국 어디? 애리조나. 애리조나. 네. 애리조나 어디? 애리조나 지금 피닉스. 피닉스? 네. 그럼 뭐 유학을 간 거야? 요리 유학을 간 거야? 아니면 뭐? 네, 이민으로. 이민으로? 혼자 갔습니다. 혼자? 네. 이제 대학교까지 여기서 한국에서 하고 이제 미국 넘어가서 살고 있고요. 지금 거기서 수입이 어떻게 돼? 이제 세금 포함 한 달에 한 1,300만 원 정도? 1,300만 원 정도? 많이 네. 벌네. 뭘? 1,300불이 아니야? 1,300만 원? 1,300만 원. 많이 벌네. 많이 벌지. 거기 되게 장사 잘 되는 가게니? 저희가 그 애리조나 스시 가게에서 거의 탑티어 안에. 네, 탑티어 안에 되네. 오, 좋네. 보살 때문에 일부러 온 거 한국에? 아, 그건 아니고요. 그냥 겸사겸사 왔습니다. 그래. 야, 애리조나 안 덥니? 거긴 여름에 한 45도, 40도 이렇게 올라가니까. 그러면 저기 우리 피닉스에는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계시나? 제가 알기론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요. 유학생만 한 8,000명 정도? 유학생이 8,000명이면 내가 볼 때 교민은 몇만 된다는 얘기인데? 네, 2만, 3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2만? 그래? 아마 틀림없이 한국에 나와 있는 애리조나 관광청이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. 애리조나주 관광청에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학생들 고민 얼마나 많겠어요. 더워도 갑니다. 아, 근데 생각보다 많이 덥습니다. 아, 괜찮아. 우린 뭐, 우린 다 해. 난 그 40도 바다 위에도 떠 있는 사람이야.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. 우리 다 하니까 애리조나 관광청 생각 있으면 저희를 초청을 하면은 저희가 애리조나 그 선인장 옆에서 사진도 좀 찍고 사막 가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할 테니까 연락 주세요. 우리 고민 끝났으니까 가 이제. 우리 고민 끝났으니까 가 이제. 그것만 행사시켜 우리가. 자, 이제 무슨 고민 때문에? 아, 제가 사실 그 이제 되게 기회가 좋게 내년에 이제 가게를 이제 가게를 운영하게 됐는데 제가 또 이제 결혼은 또 한국 친구랑 또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. 한국에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 거 아니잖아. 네, 싱글입니다.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만난 친구랑 조금 이게 썸이 있어가지고. 네.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 살아야 될지 계속 아니면 한국에 나와서 살아야 될지 그런 게 좀. 근데 지금 간 지 얼마 된 거지? 이제 10년 다 돼. 아, 그러면 이제 적응이 된 거 아니야, 이제야말로. 그러니까 이제 노력한 게 이제 내년에 조금 결실이, 네, 결실이 생기는 거라.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에서는 무슨 일 했는데? 제가 사실 한국에선 거의 한 13년 축구를 했거든요. 축구 선수로. 아, 축구 선수래? 네, 제가 보니까 몸이 탄탄해. 그래. 어디서 했니, 축구? 뭐 조선대학교에서 축구 선수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. 이제 선수 그만두고 미국 가가지고 요리 배웠구나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녀는 어떻게 만났어? 사실 10월 초에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여사친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놀러 온다. 그래가지고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자 해서 그날 밥을 같이 먹었어요. 그리고 그날 이제 같이 술도 마시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되게 유쾌하고 쾌활한 그런 성격 가진 친구라 저도 좀 많이 끌려서 그때 이제 워낙 좋아서 제가 이제 애프터를 신청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바로 둘이 나가서 이제 쇼핑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뭐 이번에 한국에서 나와서 살 생각 없냐, 뭐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
오, 적극적이네요. 그 정도이면. 그리고 제가 물어봤거든요. 이제 너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좀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내 하나의 꿈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. 아, 그 친구가? 네, 그 친구는 지금 뭐 직장 생활하는? 네,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. 아. 한국에서. 근데 이제 병철이는 한국에도 어쨌든 부모님 계시고. 네. 그렇지. 여기 와서도 충분히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. 네, 맞습니다. 근데 사업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야, 지금? 네, 사실은 저는 이 고민이 꽤 길었어요. 이 친구 만나기 전에도 과연 미국에서 계속 살아야 될지 아니면 한국 나와서 살아야 될지 항상 고민을 했는데, 왜냐면 미국 생활이 좀 험난했거든요. 힘들어가지고. 아니 근데 가만 있어봐. 그래서 이 가게를 차리면 예상 수입이 어느 정도 돼? 아, 이게 사실 제가 뭐 주저앉은 가게를 이렇게 인수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가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장이 계시거든요.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인수인계 하는 식으로. 어, 지금 하고 있는 가게, 지금 네. 네가 돈 월급 받는 가게에서. 네. 어, 그걸 네가 해라, 인수한다? 그냥. 어. 왜 그분은 왜 은퇴하신대? 그 형님은 이제 공장 차리고 싶다 하셔서. 어, 찬스긴 하네. 그러면 지금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인수를 하면 네. 1,300 이상 더 벌 수 있다는 거잖아. 그렇죠. 그 월 매출 3억 정도 하니까 제가 이제 사람 꾸려서 운영을 하면 적어도 한 3-4만 불 정도? 3-4만 불 정도? 그러니까 이제 4-5천만 원 정도? 재난해. 네. 근데 썸녀도 이걸 알아? 이 수익 지금 관계를? 네, 제가 한국에 와서 공개까지 했습니다. 그냥. 근데 중요한 거는 고백은 제대로 해봤어? 아니 왜 이렇게 뜸들이고 뭐 그 확실하게 표현을 해보아야지 어? 아, 이게 사실 처음에는 그 이제 이틀 봤잖아요 그 미국에서 그리고 그 친구는 좀 일정이 있어서 다른 또 캘리포니아로 또 여행을 갔어요. 아, 친구랑 그 친구가 네. 병철이한테 그렇게 마음은 확 뺏기진 않았네. 일정이 있어도 난 아니지, 아니지. 마음에 들면 있거든. 아니, 그냥 거기에 예약한 게 있거나 뭐 그러면 그건 취소해야지. 어떻게 할 것 같아, 선녀는? 아니, 뭐 우리 같으면 있는데. 무조건 있지, 그거 눌러 앉지, 그냥. 아, 그리고 저 아리조나 관광청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. 우리는 예. 가면 딴 데 안 갑니다. 안 갑니다. 거기 눌러 앉습니다, 그냥. 만약에 우리가 뭐 일주일 간다. 우리는 그냥 거기 안에만 있어요, 아리조나. 딴 데 안 가요. 예. 아리조나 좋아. 아리조나 좋아. 저는 정말 좋습니다. 아리조나 좋습니다. 예. 야, 그래서 와서 만났어?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때부터 좀 연락을 주고 받았거든요. 한 달 좀 남은 시점부터 연락을 주고 받다가 한 3주째 되는 시기에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미국 못 간다. 아니, 그 이제 너무 이제 뭐 문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되게 애매모호한 감정이 드는 게 자기는 솔직히 좀 부담된다. 네, 좀 더 확실해 확실하고 싶은데 이런 게 좀 너무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 오면 그때 만나서 얘기하자 해서 만나서 이제 되게 술도 마시고 이제 얘기 자연스럽게 하면서 제 이제 마음을 얘기했죠. 근데 그 친구도 똑같이 나도 오빠가 한국에서 사는 걸 많이 그리면서 생각을 해봤다. 이 사람이 한국에서 살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너무나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진심인데 이 미국과 한국의 이 장거리에 대한 이 벽은 자기가 너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. 아니 자기가 거기에서 사는 거는 안 그려봤대? 놀러 간 거는 그려봤는데 사는 거는 한 그러니까,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내가 보니까 뭐 완전히 뭐 싫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으니까 네가 네. 이제부터 설득의 과정을 좀 있어야 돼. 우리 대답은 별로 이미 나왔거든. 아 그래요? 결론은 내가 볼 때 네가 오는 건 말이 안 되고 네. 어? 네가 그렇게 좋다면 장난으로 뭐 이렇게 대충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랑 미래를 함께 하고 싶다. 어? 근데 이 금액을 지금 내가 갑자기 한국 와가지고 버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. 어? 네. 아리조나에서 사는 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교민들도 있고 그리고 네가 원하면 너 돈 그렇게 많이 벌면 안에 한국에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비행기 타고. 그렇죠. 이 장거리 연애가 서로가 이제 뭐 오케이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솔직히 아니, 자신이 있으니까. 저기 그러면 정식적으로 여행을 초대를 해서 네가 네. 표를 보내줘서
너의 사는 모습과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면 다른 왜냐면 병철이에 대해서 거기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정도면은 나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오케이. 거를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게 병철아 어떠냐는 거지. 그러니까는 퍼스트로 하나 더 끊어놔. 퍼스트로 하나 더 끊어놔. 퍼스트를 여자친구한테 같이 가자 그래. 썸녀한테. 아 저 이코노미인데. 아 저 이코노미인데. 넌 그 마인드부터 버려. 나. 야 그 여자가 느꼈을 때 짠돌이 개념이 생기면 안 돼. 너 씨. 병철아 너는 그래도 돼. 혼자 다니는 거는 네네. 좋은데 그 그것도 좋네. 야 나는 이코노미인데 나 너를 위해서 퍼스트 끊었어. 그래서 가서 와인 한잔 먹으면서 퍼스트까지는 좀 오바고 비즈니스만 해도 해서. 너는 이코노미에 가. 그래 가. 아, 너는 이코노미에 가고 중간중간 가서 괜찮지? 하고 이렇게 3시간에 한 번씩 교대로 앉아. 3시간에 바깥 앉아 그래. 높게 평가하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. 너 체육인으로서 네. 우리 체육인 동생이 아마 스타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대학교 때까지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됐을 때 그 심정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지 정말 너무 공감해. 근데 내가 여기서 진짜 높게 평가하는 거는 보통 그 다음에가 힘들어. 왜냐? 평생 축구만 했잖아. 그럼 맞지 맞지. 그래서 그 뒤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져. 어? 근데 우리 병철이는 그 뒤로 지금 10여 년을 본인이 미국 가서 엄청 부딪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네가 셰프로서 그 정도 자리에 그 정도 돈을 받는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는 축구로 국가대표 된 거랑 마찬가지야. 네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똑같이 올라간 거야. 그러니까 나는 너가 정말 대견하고 그리고 우리 썸녀 이거 보시면 이 사람 충분히 가정을 꾸리고 평생을 살아도 정말 든든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. 그치. 이 말씀. 하여튼 뭐 인연이 되려고 하고 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느 자리에 어느 뒤에 있든 그 사람들은 만나. 알지? 서로 지금 다 알잖아 마음은. 네. 그치? 잘 됐으면 좋겠고 좋다. 하여튼 선녀 인연처럼 되게 인정을 하고 인정한 사람이 몇 명 없어 하루에. 가가지고도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애리조나 관광청도 좀 신경 써보고 애리조나 좋아. 나는 최선을 다해보겠어. 알았어. 뽑아 뽑아. 하나 딱 씹어. 됐어. 자, 앞으로 우리 썸녀와 잘 돼서 원하는 꿈을 이루고 살지 앞으로 또 올해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합니다. 그게 다 잘 될지 얘기해 주세요. 이야. 그러니까 외국에서 믿지 말라는 거야.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너 스시칼 들고 있잖아. 네, 스시칼 같이. 이제 그 이 얘기는 거래처, 직원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. 너무 믿고 그랬다가 뒤통수 맞으니까 조심해라. 조심해라 이런 얘기고 너 그리고 우리 이 썸녀랑 잘 되면 너무 좋겠고 안 돼도 내가 볼 때 또 기회는 와. 그럼. 너 아직 젊기 때문에 그 생각은 너무 하지 말고 앞으로 일단은 썸녀한테는 확실하게 좀 네 의사를 표현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. 감사합니다. 즐거운 기억 갖고 가. 응원할게. 네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그래.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